어서오세요. 사람 사는 집입니다. 요즘 집집마다 일할 관리비 고지서를 보시고 멘붕에 빠지셨는데요. 무려 30% 이상 오른 연료비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고유가 시대에 연료비를 줄이면서 살수 있는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서오세요. 사람 사는 집입니다. 이 단열이 왜 중요한지, 기밀 시공, 내단열, 외단열, 이런 용어들이 딱 정리되실 수 있게 한 번에 개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집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정한 온도가 유지가 되는 집입니다. 20도에서 한 25도. 이 집이 이렇게 유지를 하려면 외부의 차갑고 뜨거운 온도랑 분리가 돼야 돼요. 집이 바깥의 온도랑 똑같다면 다 동사해서 죽겠죠. 이해하시기 쉽게 소득과 지출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집을 난방해서 막 열이 올라가면 소득이고, 열이 막 창밖으로 다 빠져나가면 지출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소득은 늘리고 지출은 줄여야 되겠죠. 난방도 똑같습니다. 난방은 효율적으로 올리고 빠져나가는 열을 최소화하면 집은 따뜻하게 지켜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집의 소득을 높이는 방법. 어떤 열원을 가열하시면 되는데, 보일러가 될수 있고 온풍기가 될 수도 있고요. 난로, 히터, 난방필름, 라디에이터 이런 것들이 다 가열원입니다. 뭐 캠프파이어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자연에서 오는 난방원으로는 태양열 지열도 있습니다. 소득을 늘리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처럼 액티브하게 벌어들여야 됩니다. 가스를 떼든 전기를 쓰든 기름을 떼든 얘를 태우면서 열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화두는 뭐예요? 가만히 앉아서도 저절로 들어오는 이 패시브 인컴, 불로소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지, 건축에서도 열원을 떼지 않고 지출을 줄이는 방식, 이런 방식을 패시브 방식이라고 합니다. 액티브한 방식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열심히 벌었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새어나갔는지 모를 경험 다 해보셨죠? 난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일러 절절 끓게 하고 온풍기, 난로 다 켜놨는데 창문 열어놓고 현관문 열어놓고 벽에 구멍 뽕뽕 뚫려 있고 이러면 열심히 난방한 효과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우풍 있는 집이 그렇습니다. 바닥은 겁나 따뜻하고 막 절절 끓고 있는데 위에는 추워요. 입김이 나오고. 그런 집들은 액티브한 방식은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패시브한 방식으로 난방을 못 지키고 있는 거죠. 한옥을 한번 보시면 이 한옥의 구들은 아주 좋은 액티브 방식입니다. 나무를 떼가지고 요리도 하고 그 열을 또 바닥을 데워서 실내 공기까지 데우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실내를 데우는 방식이 복사열 방식이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따뜻하게 느껴지는 난방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 열을 지키는 패시브한 요소들이 좀 적다 보니까 죽 서서 개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황토 흙벽이 단열 성능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황토 흙이나 돌 같은 이런 고체는 열 전도율이 꽤 높은 편이어서 단열재로 사용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감이 있습니다. ALC 블럭 있잖아요. 그 안에 기공이 있어서 단열 효과가 좋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거는 마치 나는 살이 많아서 지방층이 두꺼우니까 이불 안 덮고 자도 안 춥고 밖에 잠바 안 입고 나가도 덜 추워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ALC든 황토벽이든 얘네들은 구조입니다. 목조, 철근 콘크리트, 뼈다구예요. 뼈다구. 구조체에 있는 단열 성능이 좋다. 지방이 아무리 두꺼워도 이불만 못하죠. 단열은 단열재한테, 골조는 골조한테 각자의 자기 역할을 맡기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쯤 들으셨으면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 좋은 집은 액티브한 방식의 열원을 최소화하고 패시브한 성능을 최대한으로 올려가지고 집의 실내 온도를 적정 온도로 유지시키는 집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패시브하우스 하면 많은 분들이 뭐 단열재 많이 쓴 집, 따뜻한 집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패시브하우스의 진짜 목적은 적정 온도가 잘 유지가 돼서 사람이 생활하기에 쾌적한 집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땐 추웠다가 낮에는 뜨거웠다가 하는 그런 집이 아니라 항상 따뜻하고 적당한 온도가 유지되는 집. 그리고 거기다가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해서 태양광이나 지열 같은 자연적인 열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는 추운 겨울에도 아침에 보일러 1시간만 딱 떼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이 온도가 유지가 되는 그런 집이에요. 다른 집들은 하루 막 8시간 동안 열심히 일할 때 1시간만 딱 일하고 나머지는 패시브하게 잘 지켜두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원리를 알고 난 뒤부터 단열에 대한 개념이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건축에 단열재를 넣고 뭐 이불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단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단열은 두 공간 사이에, 물질 사이에 이동을
막아주는 겁니다. 어떻게 막냐? 열이 이동하는 원리에 따라서 전도, 대류, 복사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학 채널은 아니기 때문에 뭐 자세한 이론적인 설명은 안 하고 생활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쉬운 예들로 설명하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 접촉에 의한 전달 방식이죠. 가스레인지나 인덕션에 냄비, 후라이팬이 달궈지죠. 고기를 구우면 고기 아래만 타고 위에는 안 익어 있어요. 아래만 계속해서 열이 뜨거운 열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진기 또 배에다 탁 대는 순간 아 차가워! 그렇게 또 대고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는 차갑지 않게 느껴지고 그 열은 처음에는 열 온도 차이가 있다가 열이 이동되면서부터는 열의 평형에 이르려고 합니다. 실내와 외부가 열을 똑같게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서 전도는 이 두 물질 사이에 열 전달이 잘 안 되는 장애물을 만들어서 막아줍니다. 예를 들면 스티로폼, 글라솔 같은 각종 단열재, 보온병, 아이스박스, 뭐 뽁뽁이 그 가운데 끼어 들어가는 이 물질이 얼마나 열 전도율이 낮은가 열 전도를 안 하는 물질이냐에 따라서 그 성능이 좌지우지 되는데요. 철, 알루미늄 같은 금속은 돌, 벽돌, 흙 같은 이 석재의 열 전도율의 100배고요. 나무의 1000배 이런 면 있잖아요. 면의 3000배가 됩니다. 이렇게 열 전달을 잘 막아주는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공기입니다. 흐르는 공기가 아니라 사방이 다 막혀서 갇혀있는 공기. 공기가 흘러버리면 이 다음에 설명드릴 대류현상 때문에 그 단열의 효과가 없어집니다. 근데 공기가 딱 갇혀있으면 그 공기의 순수한 열 차단 효과가 성능을 발휘하기 시작하죠. 여러 가지 단열재의 원리들이 공기를 얼만큼 흐르지 않고 잘 가둬두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차이가 있습니다. 뽁뽁이, 동그란 구멍 안에 다 공기가 들어가 있죠? 그거를 가둬놓은 겁니다. 또 스티로폼도 이렇게 잘라보시면 그 조그만 알갱이 하나하나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갇혀서 공기층으로 막아주는 겁니다. 이불, 솜, 잠바 다 같은 원리죠.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창이 너무 차갑다 하시면 뽁뽁이를 한 겹, 두 겹, 세 겹 쌓을수록 확실히 효과가 좋아지긴 합니다. 근데 대신에 그만큼 햇빛이 들어오는 양이 줄어들어서 반대급부가 있죠. 두 번째 열이 이동하는 방식은 대류입니다. 공기나 어떤 액체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히터를 틀어서 바람이 전달돼서 따뜻해지고 에어컨을 틀어서 그 찬바람이 집안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시원해지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내려가려는 성질이 있어서 히터 오래 틀어놓으면 2층 침대에 올라가 보면 거기는 공기가 탁하고 덥죠. 에어컨 틀어놓으면 위에보다 아래가 시원해지는 효과를 여러분이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또 라면 끓일 때 뚜껑을 열고 끓이는 것보다 뚜껑을 닫고 끓이면 훨씬 더 빨리 익죠. 예, 뜨거워진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열이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건축에서는 이 대류를 막기 위해서 공기가 흐르는 이동 통로들을 다 차단하는 시공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문풍지,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문풍지가 바람이 대류해서 들어오기 위한 그 길목을 차단하는 거고요. 기밀 처리, 실리콘을 쏜다든지 기밀 테이핑을 하는 이런 작업들도 바람이 그 틈 사이로 새는 것들을 막아주는 작업입니다. 또 창문에 유리 사이에 일반적인 그냥 공기보다 아르곤 가스라는 걸 집어넣게 되면 공기는 그 안에서 이렇게 도는데 아르곤 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그냥 가라앉아 있어서 그 안에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단열 성능이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열 전달되는 방식은 복사가 있습니다. 복사는 그냥 그 쬐는 즉시 몸으로 느껴지는 그 면으로 느껴지는 그 기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열이 이동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전달 방식입니다. 뜨거운 모닥불 근처에 가면 그 후끈후끈한 열기가 느껴지죠? 그게 복사열입니다. 태양이 지구까지 오는데 공기가 없잖아요. 전달 물질이 없어요. 근데 지구까지 따뜻한 그 기운이 옵니다. 뜨거운 모닥불 앞에 있다가 커다란 하판이 내 앞을 딱 막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나무 하판만 있어도 내 몸에 느껴지는 뜨거운 기운은 다 막히잖아요. 이 위에서 느껴지는 이 따뜻한 온기, 네, 이게 복사열입니다. 철판으로 막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이런 메모지를 이렇게 막아도 복사열은 가리거든요. 단열하는 원리에 맞게 이 단열재를 잘 사용을 하셔야 돼요. 복사열을 막는 열반사 단열재만 대놓고 우리는 단열재 좋은 거 썼다. 물론 이거 좋아요. 제가 좋은 제품인데 목적에 안 맞게 쓰는 경우는 이게 맞지 않는 거죠. 집을 지을 때 전도, 대류, 복사되는 열을 냉기를 잘 차단할 수 있게 집을 시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열은 우리가 옷을 입고 이불을 덮는 원리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두꺼운 파카 잠바 맨몸에다가 한 겹 입는 것보다 여러 겹을 세 겹, 네 겹 겹쳐 입는 게 훨씬 더 따뜻하잖아요. 건축물도 그냥 하나의 두꺼운 층보다는 여러 층이 있을수록 그 단열에 유리합니다. 근데 대신에 건축은 옷 입는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입고 벗는 게 아니라 한 층 한 층 할수록 인건비가 많이 들고 시공 이제 단가가 올라가겠죠. 저희 사무실에 있는 교보재들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얼굴이 안 보이네. 단열을 할 때 벽에 있으면
이쪽이 바깥이라고 할게요. 이쪽이 실내고 바깥에다가 단열재를 붙이는 외단열이 있고 이 스터드 사이에다가 채우는 중단열이 있고요. 건물 안쪽에다가 단열하는 내단열이 있습니다. 같은 두께를 한다면 단열의 성능은 외단열, 중단열, 내단열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외단열을 할 경우 이 구조체가 열교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를 제일 첫 번째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체에 가는 열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안쪽에다가 단열재를 이렇게 붙인다면 골조는 계속해서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겠죠. 어느 정도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예 바깥에서 이렇게 막아주면 구조체 자체도 냉기로부터 또 여름에는 열기로부터 한번 먼저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 실내로 들어가는 열의 이동을 제일 먼저 차단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열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를 깨닫고 난 뒤로 단열을 막 두껍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껍게 하면 다 잘 되겠지 하고 했는데 단열을 열심히 한 집들에서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기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이 사진이 기밀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사진인데요. 두꺼운 패딩 잠바를 똑같이 입고 있는데 하나는 온 몸이 다 잘 가려졌지만 하나는 엉성하게 덮고 있죠. 팔목, 배꼽, 허리, 목, 얼굴, 피부, 발목 이런 부분들은 다 외기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이 결로가 생기는 거예요. 집으로 치면 그 부분만 차가워지니까 오히려 그 부분에 습기들이 다 집중을 하면서 물방울이 생기고 곰팡이가 피고 집이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단열을 안 했을 때는 집 전체에서 열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엉성하게 하면 그 약한 부분만 열교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강도가 훨씬 더 밀도가 높아집니다. 집 전체로 열이 이동할 때 문제가 안 되던 것들이 작은 부분에서 더 집중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작은 틈을 없도록 만드는 게 이제 기밀하게 만드는 거죠. 면을 다 채우고 향소바람 들어오는 그 바람을 막는 겁니다. 이런 문틀, 창틀 주변에 폼을 빈틈없이 꽉꽉 채워 쏘는 거. 아파트의 경우는 삼성동 아파트 영상처럼 이렇게 배관이 위아래로 지나가는 엘리베이터처럼 위아래로 지나가는 그 공간의 이음매 부분, 네, 그런 부분들로 바람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들 꽉꽉 채워서 막고 그 단열을 하는데 그 틈으로 새어나가는 것들을 사람들이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틈까지 이제 꽉꽉 잘 막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단열하고 기밀까지 다 했다 했는데 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바로 습도예요. 예전에는 집 전체로 또 그 틈으로 습기가 드나들면서 습도가 외부와 내부가 조절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런 습도가 지나가는 통로가 다 막혀버리니까 집안의 습도가 높아졌을 때 그 습기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서 집의 벽에 달라붙기 시작을 한 겁니다. 벽이 젖고 곰팡이가 생기고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습기가 침투하고 썩고 골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에는 고어텍스를 입히기 시작합니다. 그냥 비닐이 아니라 아 이것도 또 교보제를 또 꺼내야겠구나 이런 막입니다. 얼핏 보면 비닐처럼 생겼어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타이벡 미국 듀퐁사의 모델도 있고 독일 프로클리마라는 회사의 제품도 있고 이제 독일의 유로벤트라는 회사의 투습 방수지입니다. 네, 이게 이제 집의 고어텍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단순히 비닐을 치면 그 비닐이 습기가 나가는 거를 다 막아서 그 비닐에 이렇게 막 물방울이 맺히잖아요. 근데 얘는 습기는 통과해서 빠져나가고요. 물방울은 여기를 투과를 하지 못하고 방수가 됩니다. 그래서 습기는 투과하고 물은 막아준다 해서 투습 방수지라고 해요. 이쪽이 실내고 이쪽이 외부라면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바깥에서 비가 와도 물방울이 얘를 통과를 못해서 방수 역할을 해줘요. 집 안에 있는 습기는 막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또는 밖에 있는 습기도 이 막을 통과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걸 이렇게 밖에 붙일 수도 있고 실내용 제품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한 방향으로만 투습을 해주는 제품도 개발이 됐어요. 나올 수 있게만 고안이 돼 있는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이 투습 방수지의 원리는 조직이 물 분자는 통과를 못할 만큼 촘촘하고요. 수증기의 분자는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넓어요. 그러니까 수증기 분자와 물 분자 크기의 딱 중간 사이즈로 투습 방수지가 조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자재가 기술이 좋아지면서 집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어텍스를 입기 시작하면서 집이 단열과 기밀과 투습의 문제를 해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습기까지 다 컨트롤이 됐어요. 이제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고 보니까 열은 안 새는데 사람이 숨 쉬는 이 공기가 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호흡을 했을 때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는데 예전에는 창문 틈이라든지 구멍 어디론가 이렇게 바람이 드나들면서 자연스럽게 이 산소 농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다면 온갖 틈이란 틈은 다 막기 시작하니까 이 실내 공기가 예전보다 더 빨리 오염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환기장치가 들어갑니다. 그냥 화장실에서 환풍기 키듯이 빼주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빼주기만 하면 집이 점점 이제 압력이 줄어들어서 나중에 현관문을 못 여는 지경까지 이를 수가 있어요. 빠져나가는 만큼 또 새로운 공기를 들여놔야겠죠. 그렇게 그냥 단순히 빠져나가고 들어오면 열심히 데워놓은 난방열이 다 빠져나가고 바깥에 새로운 신선하지만 엄청 차가운 공기가 계속 들어오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열 회수 환기장치라는 게 생긴 겁니다. 빠져나가는 공기가 그 안에 있는 열은 다시 가지고 와서 실내에 있는 오염된 공기는 빠져나가지만 중간에 공기 안에 있는 열은 다시 끄집어내요. 그래서 차가워진 공기로 나가게 되고 뜨거운 열은 다시 새로 들어오는 공기와 함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효율이 좋은 제품들은 이 나가는 열의 90%가 다시 들어오게 되고요. 일반적인 제품들은 한 80% 이상 회수가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70%만 돼도 제품이 허가가 나고 다 시공이 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80% 이상을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성능이 좋을수록 비용은 올라가죠. 그래서 열화수 환기장치의 간단한 원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네, 여기 영상에 제가 열화수 환기장치에 대해서 영상을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렇게 막 모형이랑 제가 찍어놓은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따뜻한 집, 사람이 살기 편한 집에 대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왜 패시브 주택을 추구를 하는지, 왜 전 세계적으로 저에너지 주택으로 가고 있는지, 화석연료를 떼는 거를 점점 지양하고 얻어낸 열을 최대한 가둬놓는 기술로 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장 지금 바로 공사는 못 하시더라도 뽁뽁이로 유리창에 전도를 막고 문풍지로 새는 공기의 대류를 막으시면 됩니다. 앞으로 인테리어나 집 짓기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런 패시브한 집을 만드시길 추천드려요. 요즘은 에너지 비용이 높아서 건물 단열에 드는 초기 투자 비용을 5년에서 10년 정도면 뽑습니다. 그 안에 사시는 동안 누리는 쾌적함의 가치는 비교할 수도 없고요. 영상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다가 내용을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에도 이렇게 현장 말고 사무실에서 편하게 말씀 나누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